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신재국 셰프입니다. 네, 여러분 고등어라고 생각하시면요, 보통 구워 먹거나 아니면 조림 정도만 생각하시죠? 오늘은 고등어로 맛있는 파스타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주 간단하고요, 감칠맛이 일품입니다. 자요, 그 위쪽에다가 파를 한번 이번에 가운데 뼈를 그리고 이렇게 썰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봤을 때 50원짜리 일단 조금 크고 한 10원짜리 정도 사이즈에 딱 맞게끔 딱 요만큼의 1인분이에요. 이 과정은 후람베라고 하는데요. 후람베 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. 살짝 한번 둘러주세요. 재료와 함께 같이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. 보통 고등어 요리는 그냥 우리가 먹기 때문에 좀 조심 안 하셔도 되는데, 고등어 파스타는 뼈를 좀 발라주시는 게 좋으세요. 그래서 불 쓰실 때 꼭 조심하시길 바라겠고요. 너무 불을 많이 안 쓰셔도 돼요. 그래서 잠깐만 조금만 와인이라든지 청주를 넣으시면요, 아주 맛있는 고등어 요리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이 노르웨이 고등어의 특징이 굉장히 지방층이 좋아서 고소하고 맛있잖아요. 그 맛을 잘 살리기 위해서 너무 과한 기름보다는 신선한 올리브유를 좀 사용했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약간의 허브만 곁들이신다면은 이제 담백하면서 고소한 고등어를 즐길 수가 있습니다. 온 가족이 같이 즐길 수 있는 요리이기 때문에 가족하고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. 이 노르웨이 고등어 하면은 사실 참 깊은 물에 사는 고등어잖아요. 사실 생선이라는 게 아무리 깊고 차가운 물에 탈수록 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방층이 두텁습니다. 사실 이 불포화지방산이 뛰어난 게 바로 고등어거든요. 지금 몸에도 좋고 이 맛도 좋은 이 지방층이 있기 때문에 노르웨이 고등어의 장점은 역시 그 불포화지방산의 훌륭한 지방층인 것 같습니다. 맛있게 드시고요. 화이팅!